저는 그 주식회사 세주의 김재진 전문이사입니다. 주식회사 세주는 2009년도에 설립되어 침투축구형 금속재 개발 및 그 인조잔디 파일에 신고된 투수블록을 개발하여 빗물 관리에 효율적으로 기여해온 회사입니다. 저희 그 침투형 그 금속재 배수로는 갑자기 이제 그 홍수가 나거나 그 많은 강우량의 빗물이 왔을 때 일반적인 콘크리트 제품은 옆면이 막혀 있어가지고 다 저지대를 한 번에 흘러내려가서 빗물이 그 저지대가 침수가 됩니다. 근데 저희 침투축구의 금속재 배수로는 옆면하고 삼면이 다 타공이 되어 있어서 많은 비가 왔을 때 그거를 저지대를 한 번에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 침투를 시키면서 그 초기에 우수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기존 카펫형 그 인도잔디는 그 비가 왔을 때 배수를 한 번에 유출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한 30%만 침투하고 나머지 70%를 한 번에 유출시켜서 그 홍수에 이제 민감한 상황이 되는데 저희는 인도잔디가 심어된 그 투수블록은 100% 빗물을 그 땅속으로 침투를 시킵니다. 그래서 그 저지대 홍수 예방 효과도 있고 그 통과할 때 그 이제 세라믹 그 혼합 골재석을 통과하면서 비점 오염 처리도 되고 해가지고 예방이 되고 또 100% 친환경 제품입니다. 그 침투형 금속재 배수로는 2009년부터 개발해서 그 전국적으로 뭐 600군데 이상 납품 실적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새로 개발한 인조잔디가 신고된 투수블록은 지금 이제 막 개발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그 시제품으로 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그 침투형 금속재 배수로하고 인조잔디가 신고된 투수블록을 혼합해서 같이 사용해가지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게 완성이 되면 또 거기에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빗물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.